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세상적인 출세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결국 백세를 사는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린다 한들 7, 80년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인 게 좋아도 여러분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7, 80년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천국의 복, 영적인 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는 자나깨나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검색어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관심어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늘 우선순위로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검색어고 우리의 관심사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관심사가 검색어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마지막에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 지금부터 내 인생의 검색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인간의 정을 위해 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의 검색어를 움직이십시오.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의 눈을 뜨십시오.